육군 보안사령관은 고정간첩 김호섭을 비롯한 여섯 놈의 간첩과 이들 간첩의 지하당원으로 포섭된 미니만 등 아홉 놈의 패당을 색출, 일망타진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놈들은 동해안 속초, 묵호 삼척 등지에서 납북어부를 가장하고 북한 괴뢰를 왕래하면서 밀정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시민회관에서의 승공단합골기대회 실황입니다. 적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점차 제2의 월남과 같은 불안한 지역이 되어간다는 인상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끈덕진 북한 괴뢰 만행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승공의 투지로 뭉친 동지들이 단합골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강도 부산에서도 타도 김일성을 외치는 승공골기대회가 열려 단합하여 싸우고 단합하여 건설하자는 시민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특히 울진 삼척지구에 공비가 스며들었을 때 강력한 승공이념을 과시한 바 있는 강원 도민들은 앞으로도 더욱 승공의 이념을 굳혀 북한 괴뢰 졸개들이 한치도 내고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조국의 방패로 나선 ROTC 소위 공공령이 영의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상하탑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토방위의 선봉이 되고자 전문적 군사훈련을 연마한 믿음직한 얼굴들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서 병역 기피자가 있거든 마음을 고치고 한데 뭉쳐 나라를 지킵시다.